저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난 5일 어린이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동차들의 앞부분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모든 3대의 차량이 파손됐고요. 2명이 다친 사고인데요. 어떻게 일어난 사고일까요? 블랙박스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블랙박스가 없고 1차선에서 충돌하는 그 차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제 잘못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고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영상인데요. 오른쪽에 저 차가 의뢰인 차입니다. 예. 아이고! 아, 급차로 변경하셨군요. 의뢰인이 1차로로 급히 넘어가면서 사고가 났네요. 이 말할 수가 없이 의뢰인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당방위로 핸들을 꺾었을 뿐인데 결과가 안 좋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당방위는 무슨 얘기죠? 어쩔 수 없이 핸들을 꺾었다고요? 이 영상만으로는 의뢰인이 100% 잘못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요. 아, 저희 블랙박스 본 세상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차의 영상이 들어온 건데요. 아, 보고 싶네요. 괜찮다. 바로 뒤따르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예. 빨간색 동그라미가 의뢰인 차량입니다. 이 차를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보셨나요? 아, 좀 복잡한 상황 같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다 멈추네요. 의뢰인이 이걸 피하느라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요. 1차로 차량과 부딪히고 1차로 차량은 중앙선으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했군요. 여름 들어오니까 그래. 자, 이제야 사고 원인을 속 시원히 확인했는데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한번 살펴보죠. 저 오른쪽에 흰색 승용차가 의뢰인 차량보다 불과 한 1m나 앞에 있었을까요? 예. 갑자기 차로 변경하면서 멈춰버리죠. 그 흰색 승용차가 100% 잘못입니다. 그 그래요. 흰색 승용차의 차량 번호까지 확인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곧 운전자가 찾아지겠죠. 모든 것은 흰색 승용차가 100% 책임져야 되고요. 100%예요? 만일에 흰색 승용차의 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차인지 도저히 못 찾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의뢰인이 다 책임져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뢰인이 책임지려면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야 돼요. 80대 20이라든가 70대 30이라든가. 근데 저 흰색 승용차가 100 잘못됐고 의뢰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의뢰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자 차 각자가 고쳐야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재료가 없었으면 저는 억울하게 저 혼자 많이 당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억울하게 교통사고도 나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서는 절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네.